안녕하세요. 라이더 형제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비라이더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사막동 호랭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지금 일을 마치고 한 지금 시간이 대략 한 4시 5분 정도 됐네요. 올겨울에 마지막으로 캠핑을 한번 즐기고 싶어서 짐을 좀 꾸려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충남 보령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해수욕장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충남 보령에 위치하고 있는 독산해수욕장은 편에 찾아보니까 그 해루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해루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라이트로 비춰가지고 해산물 이렇게 잡아가지고 드시더라고요. 그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가족 단위로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해도 있고 공기가 그렇게 차갑지는 않아요. 바람은 꽤 많이 붑니다. 지금 헬멧으로 들어오는 이 바람 소리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바람은 많이 부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간 날씨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더 따뜻해서 캠핑하기는 정말 좋은 날씨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캠핑장이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캠핑장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데를 지금 많이 피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노지를 한번 찾아봐서 가보지 않은 곳이지만 한번 노지를 한번 찾아서 적당한 곳에서 하루 짧게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는 이 독산해수욕장이 아마 제가 알기로 무창포하고 대천해수욕장 사이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군산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천천히 가더라도 그 정도 거리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춘장대해수욕장 나옵니다. 여기가 군산에서부터 출발하자면은 춘장대해수욕장 지나서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요. 오늘 가는 그 독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아마 용두해수욕장처럼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아주 작은 해수욕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캠핑하기에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그런 데보다는 그 사람이 좀 없는 곳이 고즈넉해서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오늘 남부지역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으로 갈수록 이제 비가 끝이고 내일은 날씨가 좋다고 했는데 아 진짜 오늘 정말 운 좋게도 비가 안 내렸어요. 이렇게 하늘은 약간 구름도 있고 그런데 비는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캠핑하기는 정말 좋은 날씨 같아요. 제 거 이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이 이제 제가 뒤에다가 짐을 하나도 안 싣고 저만 타고 이렇게 달릴 때는 이 요철 같은 거 넘을 때 이렇게 통통 튀거든요. 약간 근데 이제 순정 시트라서 그 통통 튀는 것도 재밌는데 오늘은 뒤에 캠핑 장비가 뒤에 가득 실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넘어갈 때 와 완전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느낌이 막 쑥 하고 부드럽게 넘어가. 와 진짜 이런 기분으로 매일 타고 싶다. 아 너무 좋은데요. 이게 무게가 실리니까 이 쇼바가 쫙 이게 깔려가지고 안정이 돼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데요. 와 이 기분을 평소에도 느끼고 싶네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산악지역이나 바닷가나 이거 해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벌써 이 찬 기운이 싹 느껴지네요. 빨리 가서 그나마 이렇게 보일 때 빨리 가서 텐트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텐트를 치고 나면은 큰 걱정이 안 되니까. 예. 야 진짜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냐 이놈아. 개새끼야! 그 느리게 달리지도 않는구먼. 그거를 그냥 못 참고 끼켜봐 나 하나 추월할 거. 그 아유 정말 쪽팔리다 쪽팔려 진짜. 금방 독산해수욕장 이정표가 딱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했거든요. 근데 독산에 가로 열고 홀매라고 써있네요. 그 홀로 할 때 홀자랑 뇌가 그 산 그 할 때 뇌인가? 홀매 해수욕장 그렇게 써있네요. 같은 건가 봐요. 예. 이런데 해수욕장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한. 저기 물론 저쪽으로 더 가겠지만. 예.
여기에서 좌회전하라고 하는 게 아마 저쪽으로 해서 쭉 갈 것 같아요. 우회전하면 무창포 해수욕장이고 직진하면 독산 해수욕장 이렇게 나오네요. 거의 다 왔네요.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자, 여기가 독산 해수욕장 같아요. 보니까 좌회전하라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네요. 텐트 많이 쳐져 있네요. 보니까 역시 여기가 꽤 유명한 데인가 봐.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데. 근데 바이크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을까? 한번 한 바퀴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바이크가 갈 수 있으면 저는 이 장비를 다 풀르면은 일일이 하나씩 가져가야 돼서 최대한 가깝게 받쳐놔야 되거든요. 둘러봅시다 한번.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도 돼 있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꽤 여기가 유명한 데인가 보다 진짜. 이런 데서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올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보니까 가깝네요 생각보다. 여기도 괜찮은데요 보니까. 한번 일단 바이크를 파킹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멋있다. 생각보다 멋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멋있는 해수욕장이야. 그리고 바이크 여기 지금 올라왔죠? 그냥 가볍게 올라올 수 있는 이게 턱이 없어요. 차들도 이렇게 올린 데도 있고 이렇게 캐러밴들도 있고. 저는 한번 자리 잘 잡아가지고 한번 이근방이나 아니면은 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데를 한번 찾아서 최대한 소나무가 바람을 커버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작도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저기 말 타네요. 말. 와, 그림이다 그림.
침낭은 진짜 따뜻하다. 후끈후끈하네. 와. 자, 캠핑장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군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쓰레기는 좀 보기 안 좋지만 이 종량제 봉투가 이게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군산으로 가져가서 버릴 생각입니다. 와, 오늘 날씨 진짜 좋은데요. 네, 기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햇볕도 와, 오늘 날씨 최고인 것 같아요. 오늘 라이딩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커피를 두 잔 정도 마시거든요. 지금 커피가 엄청 땡기네요. 이게 꼭 담배 피던 사람들이 담배 안 피면은 이게 그 금단 오듯이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이렇게 아침에 먹는 게 항상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안 먹으면은 아 막 너무 먹고 싶어요. 밥보다도 더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빨리 군산 쪽으로 가서 커피를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동백대교 다 왔네요. 예, 군산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올겨울의 마지막 이게 모토 캠핑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4월 되면 겨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겨울에 모토 캠핑을 짧게 1박 2일 재밌게 즐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날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라이더 여러분들께서는 바이크 안전하게 더 즐겁게 타시고 또 비라이더 운전자 분들께서도 즐겁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불행이었습니다.